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라라 스마트 해법 영어를 운영하고 있는 라인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원 운영은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30대의 시작을 의미 있게 제 꿈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시기상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결정이기는 했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픈을 강행했습니다. 연령대 구분 없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학원으로 인테리어를 꾸미고 싶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쁘죠? 그래서 투자도 많이 했는데요. 초기에 이 학원 인테리어가 예쁘다는 점을 살리고 싶어서 현수막과 전단지에 사진을 넣어서 게시 및 배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이들이 등원을 했을 때 손 소독을 하고 체온을 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학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은 여기 핸드폰 수납함에 넣고 들어와야 해요. 여기 반대편을 보시면 올리브 색깔의 소파가 있어요. 예쁘죠? 여기는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대기하거나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상담을 하시기 전에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그 위에를 보시면 저희 메인 책들과 그 다음에 저희 자격증서가 있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여기는 상담실이에요. 여기에서 학부모님들 상담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부터 강의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예쁜 복도를 보여드릴게요. 라라 스마트 해법 영어의 상징인 색깔이 올리브 색깔인데 화분이랑 잘 어울리죠? 이제 저희 강의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아이들과 제가 주 1회 문법 수업을 하고 있는 A 강의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라라 스마트 해법 영어의 메인 교실인 B 강의실이에요. 여기에서 주로 아이들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여기 보시면 아이들의 책이 다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을 보시면 여기 스마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이 책을 꺼내서 다복수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라라 스마트 해법 영어였습니다. 먼저 중등 및 고등까지 연결되는 선행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실력은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원과 선생님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해주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학년 아이들은 학습도 중요하지만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고학년 아이들의 이제 가장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까 동기부여 상담에 좀 더 힘을 쏟고 있고 일단 중학생 아이들은 크게 4대 영역인 단어, 리딩, 리스닝, 그 다음에 문법을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단어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정해진 양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학습을 해요. 듣기는 들을 때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으면서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연습을 한 후에 딕테이션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리딩은 끊어읽기와 직독직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가서 리딩이 가장 큰 이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 끊어읽기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먼저 스마터로 수업을 듣기 전에 본인이 생각하는 중심 문장을 적어 오게 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칠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칠판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적은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백지 시험을 봅니다. 단어, 대화 표현, 그 다음에 대화문, 본문을 아이들이 다 집에서 암기를 하고 모든 문제 풀기 및 오답 풀이는 저랑 학원에서 1대1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 아이들은 파닉스와 지금 탑스토리북 지니어스 키즈를 녹음을 보내게 하고 있는데요. 중학생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리스닝 딕테이션에서 틀린 문제들을 저한테 따로 녹음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스마트 해법 영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